KT가 지난달 25일 발생한 전국적인 네트워크 장애와 관련해 보상안을 내놨습니다. KT는 실제 장애 시간의 10배 수준인 15시간분의 요금을 보상 기준으로 정했습니다. 또 소상공인의 경우 11분 서비스 요금이라는 별도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1인당 보상액을 산출할 경우 개인 무선 가입자는 1,000원대, 소상공인은 7에서 8,000원대 요금 감면이 예상됩니다. 보상 대상 서비스는 무선, 인터넷, IP형 전화, 기업 상품으로 무선 서비스에는 태블릿 PC와 스마트워치 등 추가 단말 서비스도 포함되며 KT망을 이용하는 알뜰폰과 재판매 인터넷 고객도 해당됩니다. 보상 금액은 다른 접수 절차 없이 다음 달 청구되는 11월 이용요금분에서 일괄 감면됩니다.